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랜드 특집 스털링 바이 뮤직맨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운 품질과 사운드를 자랑하는 스털링의 다양한 기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더 저렴하면서도 스털링 바이 뮤직맨 일렉트릭 기타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모델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스털링의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STV60HH 세인트 빈센트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네? CT30SSS AX3S 유니크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컬러의 피니쉬, 합리적인 가격과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자랑하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기타를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모델들은 이 시그네처 모델들이 주를 이뤘었어요. 물론 그쵸. 오늘도 세인트 빈센트의 이 시그네처 모델이 같이 자리하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는 약간 뮤직맨 중에서도 상위 모델, 그러니까 스털링 중에서도 상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만나보는 이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스털링 바이 뮤직맨을 대표하는 기타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인트 빈센트라는 아티스트를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요즘에 두아리파라는 아티스트를 또 좋아하는데 둘이 같이 무대를 했었을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도 색깔은 다르지만 바디쉐입이 저 바디쉐입의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는 약간 이 불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하자가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만나본 스털링의 기타들 역시 기존의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상위 모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오리지널 뮤직맨에서 보여줬던 높은 완성도 높은 그리고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마감 이런 것들이 참 연주자들한테 신뢰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세인트 빈센트 네, 네. 세인트 빈센트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요즘 친구들이 좀 좋아할 법한 모델이고 좋아할 만한 색깔도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복고적인 사운드를 잘 담아내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처음 쳐봤지만 굉장히 느낌도 재밌고 기타 바디가 주는 그런 경쾌한 느낌도 그렇고 컬러감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레트로적인 기타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유행이 한번 가면 뭐 그쪽으로만 기타가 나왔는데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별로 아예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이제 더 세분화돼서 뭐 예전에는 카테고리는 있었으나 이 집만 잘 되고 저 집은 안 되는 이런 분위기였으면 요즘은 뭐 어떤 그런 카테고리 상관없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 악기들이 그냥 골고루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타들도 좋았지만 저한테 반가운 기타 네. 엑시스의 저가형 모델이죠. AX 네. 모델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뮤직맨은 굉장히 고가의 기타였고 그 아무나 가지고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악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엑시스라는 모델이 정말 그 멋진 기타였는데 그 오늘 그 만나보신 그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그 새까만 네. 블랙 모델이 치면서도 좀 감회가 새롭고 뭔가 요런 맛이 예전에 그 뮤직맨의 그 락적인 그 맛이다 라는 그 생각도 들고 요 정도 가격에 스털링에서 맛볼 수 있다라면 이거 참 좋은 기타다 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엑시스의 멋진 이 프레임 탑도 굉장히 멋있지만 이렇게 단색으로 나와 있는 엑시스를 또 보니까 엑시스 쉐입을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어쨌든 저쨌든 이제 합리적인 가격 속된 말로 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인데 연주감은 뮤직맨과 비해서 어떤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뮤직맨과 비교하기에는 뭐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실제로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의 뮤직맨 모델들을 쳐보시면은 이건 비싼 이유가 있다. 특히나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뭐 그런 브랜드들은 많지만
뮤직맨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잡아보면은 그 비싼 모델의 그 견고함과 그 만듦새가 이 네크립감에서 바로 느껴지기 네. 때문에 그 스털링을 사실 비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뭐 일단은 뭐 라인업 자체도 다르지만 그래도 역시나 뮤직맨의 이제 그 아들이다 뭐 아들 브랜드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가성비는 충분히 이미 나왔다. 그리고 저 일단은 뭐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그 기타를 받아가신 상태 세팅을 쓰시지 마시고 항상 가까운 리페어샵이라든가 찾아가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세팅으로 맞습니다. 반드시 맞추시거나 아니면 기본 세팅으로 잘 세팅해 주십시오 하셔서 세팅을 하시고 치실 때 진짜 자기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시다가 뭐 줄을 좀더 높일게요, 줄을 좀더 낮출게요, 뭐 장력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이미 세팅까지 하고 나서라는 예상을 해본다면은 뭐 충분히 훌륭한 기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네요. 메인 기타가 있으신 분들, 서브 기타로 스털링 바이 뮤직맨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성도 넘치고 사운드도 멋있고요. 완성도 높기도 하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췄기 때문에 평소에 뮤직맨에 관심은 있었지만 약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스털링 바이 뮤직맨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무척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